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여기는 저의 꽃밭, 농작물도 있고, 여기 지금 들어오는 요 고구마, 토마토, 요런 아이들은 저의 농작물입니다. 고구마 순이 아주 그냥 엄청, 풍성하게. 근데 저는 고구마 줄기를 아직 한 번도 안 따먹었어요. 근데 뭐, 고구마 줄기 따먹어도 고구마는 잘 열린다는 여주땡님 말씀, 듣기는 했는데요. 아직은 고구마 줄기를 따먹을 시간이 없었답니다. 고추도 이제 하나씩 익어가고 있어요. 근데 와, 큰일이에요. 얘가 고추가 풋고추 한번 따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하다가 놀랬어요.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익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고추가 상당히 매울 것으로 봅니다. 와, 걱정도 돼요. 고춧가루가 엄청 매우니까. 지금 저희 꽃밭을 멀리서 제가 들어오는 입구부터 보니까 확실히 존재감이 있는 아이들은 멀리서도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죠. 저 멀리 미스린 가득 붉은 후룩수 또 범부채 이런 아이들이 멀리서도 와, 확 드러나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가까이에서 찍으니까 메리골드. 요런 메리골드. 근데 저 노란색은 왜 이렇게 안 피죠? 얘는 엄청 풍성하잖아요. 얘는 키도 조그맣고 엄청 풍성하게 피는데 쟤는 나무는 엄청 거한데 왜 이렇게 꽃이 없어요? 저쪽 뒤에도 나무가 굉장히 메리골드 나무가 엄청 풍성한데 나무는 좋은데 왜 꽃이 안 맺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실래요? 이렇게. 좋아요. 얘는 꽃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꽃이 이렇게 많아요. 희한한 일입니다. 얘도 노란색도 아주 그냥 막 풍성하게 꽃이 피어주면 환상적일 텐데, 아직 때가 일러서 그럴까요? 지금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1호. 제가 여기 당국화가 하나씩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완전히 죽은 아이들은 이렇게 두 개는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뿌리 쪽에서 물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퍼갔어요. 얘도 오늘 얘는 그냥 일반 분홍색 밭꽃인데 얘는 딴 데로 오늘도 저 뒤쪽으로 옮겨줘야 되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메리골드 이런 아이들은 아주 짱짱하게 101호도 그렇고 짱짱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당국화, 곽꽃 이런 아이들이 여기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라도 잃으면 아까운 당국화가 두 개가 맛이 가버렸고 조금 힘든 아이도 지금 옮겨놨는데 옮겨져서 잘 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유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노란색 이거 보세요. 미니 101호 진짜 예쁘죠. 얘는 실제로 보면 형광빛이 나요. 그냥 노랑이 이렇게 어디 갔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노란색이 아니라 얘는 형광빛이 나요. 형광빛이 이렇게. 얘는 희한해요. 형광빛이 납니다. 이렇게 화면이 커졌지? 얘는 신기하게 이렇게 형광빛이 나요. 진짜. 아유, 예뻐. 진짜 한참 이런 아이들 진짜 여름 꽃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버들 마편초도 지금 벌들이 난리가 났어요. 버들 마편초 확실히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보다 이렇게 모아져 있으니까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달려가 봤어요. 꽃들이 보고 싶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도 메리골드 꽃이 안 피잖아요. 이렇게. 이상해요. 이게 지금 뒤에는 이게 101호이에요. 미니 101호인데. 셀렉트 가지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밑에서 또 가지가 또 올라와요. 얘는 또 잘라서 또 삽목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삽목해서 이렇게 꽂아놓은 아이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꽂아야 되겠어요. 작은 아이들 여리여리할 때 심어주는 게 삽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잘라서 여기 지금 요 가지 하나 잘랐잖아요. 여기 그랬더니 거기서 자꾸만 순이 나오고 있어요. 얘는 지금 예목대로 하려고 이렇게 밥을 잘랐는데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쳐서 삽목을 하고 얘는 계속 이렇게 외목대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햇빛 날 때 덮어주느냐고 이렇게 망했는데 얘는 미스김 라일락
얘도 지금 얘 목대로 만들려고 그래도 얘 왜 금어초는 죽은 애는 죽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러서 가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삼립국화인데 삼립국화가 키가 엄청 크고 꽃이 다른 데는 막 꽃이 피는데 얘는 계속 순만 올라오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꽃이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여전히 예쁜 금관화. 이렇게 삼립국화 옆에 금관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금관화 이 이름이 금관화입니다. 금관화. 아유 예뻐. 여전히 예뻐요. 아니 이 층꽃은 언제 펴요? 응? 층꽃 기다리다가 진짜 층꽃이 언제 피는 거예요 이거? 계속 안 펴요. 얘는 언제 필런지 모르겠어요. 꽃 필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전혀. 요거 보세요. 이거 숫잔데. 숫잔데 이거 보라색인데 얘가 가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고 지금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빨간 붉은 숫잔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붉은 숫잔대는 나무도 통통하고 꽃이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조금 왜소하게 아주 예쁘게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꽃이 굉장히 예뻐요. 진짜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핀데 붉은 숫잔대 한번 볼까요? 아, 얘가 훨씬 꽃이 크고 얘는 차이가 있기는 있네요. 얘랑 걔랑 차이가 있어요. 얘는 붉은 숫잔대는 좀 꽃도 크고 그래서 나무가 굵직굵직한가 봐요.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튼실하거든요. 근데 쟤는 보라색은 외송종인가 그러면 조금 왜소하기는 해요. 근데 꽃이 야리야리 하면서도 꽃이 굉장히 예쁘죠? 요거는 붉은 숫잔대입니다. 얘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여기 이제 또 교까지 올라오잖아요. 요 위에가 다 피고 나면 요 교까지가 또 이렇게 꽃이 필 거예요. 붉은 숫잔대입니다. 요 뒤에는 이거 저기 접시꽃이에요. 얘는 정말 안 이뻐요. 얘 핑크색. 그래서 얘는 그냥 뽑아 버릴 거예요. 얘는 진짜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씨가 너무 많이 꽃도 금방 지고 겹접시꽃은 그래도 꽃이 오래 가거든요. 근데 얘는 꽃도 금방 지고 하루밖에 안 가는 것 같아. 너무 지저분해서 얘는 뽑아 버리려고 잘랐어요. 아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버들 마편초 이렇게 있고 이제 이 운난국화는 이제 안 잘라주고 있어요. 다 그래서 꽃이 이렇게 다 맺혔어요. 운난국화는 이렇게 꽃이 맺혔고 옆에는 이제 벨가못인데 얘네들도 저렇게 꽃은 졌지만 요렇게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은 새로 올라오면서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라주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운난국화 굉장히 풍성하죠? 엄청 풍성해요. 저 담장 쪽에 있는 아이들은 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옮겨오고 하면서도 걔네들도 폭이 엄청 많이 커졌어요. 얘가 모주예요. 얘가 모주인데 진짜 굉장히 풍성하게 피었답니다. 지금 여기는 클레마티스. 야 얘네 신기하죠? 얘는 꽃이 어쩌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줄기가 생기면서 계속 꽃이 펴요. 이렇게 계속 꽃이 펴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또 꽃송이가 또 계속 만들어져요. 너무 신통방통한 클레마티스. 아유 예뻐요. 예뻐. 여전히 예쁜 와인 지순이. 아유 얘는 아이고 여기 와가지고 얘가 흙이 뭐가 안 좋은가? 여기 노지로 나와서 이렇게 노래지는데 만데빌라 삶은 만데빌라인데 얘를 지금 제가 여기다가 여기 어디지? 여기 클레마티스 화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근데 아직은 꽃은 내 친구님도 그냥 키우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분갈이는 안 하고 놔뒀는데 얘도 분갈이를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얘는 자지가 모르겠다. 그거 뭐지?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얘도 그냥 화분에다 심어놨더니 잘 살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청강초롱. 꽃대를 또, 씨, 씨앗이 이렇게 맺히는데 이것도 싹 잘라줘야 되겠어요. 싹 잘라주면 또 새 꽃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싹 잘라줬어요. 싹 잘라주면 이제 요 밑에 보면 이렇게 또 번식을 하고 있어요. 올해도 좀 번식을 시켜야지. 작년에 번식 되는 대로 막 뽑아서, 막 나눔을 했더니 얘네들이, 올해는 청강초롱이 그렇게, 많이 없었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당구파 이렇게 뽑아다가 이쪽으로 옮겨줬어요. 이쪽으로 다 옮겨줬는데 얘네들이 다, 얘네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애들 제가 구출했는데 과연 여기서 잘 살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다 잃기 전에 제가 무슨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놔뒀다가 얘네들은 다 잃겠더라고요. 그래서 옮겨다가 여기저기다가 지금 심어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얘네들이 적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아이들. 멜란포디움 확실하게 꽃밭을 빛내주며 존재감이 있는 아이들. 멜란포디움. 아유, 꽃이 지면서 계속 피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는 아이는 이렇게 따줘야 되겠어요. 아유 예뻐. 진짜 얘는 색감이 참, 이 잎 색깔이 진하지도 않고 연두한 완전 진짜 전형적인 연두 색깔이에요. 연두 색깔에 이렇게 노란색이랑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얘네들이 뭐가 별로 안 좋은가? 조금 덜 싱그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빨간 후룩스. 빨간 후룩스 얘도 계속 한번 얘네들 잘라줘도 잘 올라오는데 털어내면 또 여기서 진 꽃이 떨어지고 꽃이 또 새로 핀다고 또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저는 잘라줘가면서 요거 미스링가드 요거는 잘라줘가면서 키웠잖아요. 근데 자르지 않고 그냥 흔들어만 줘도 지는 꽃이 다 떨어지고 새 꽃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붉은 후룩스. 여전히 이쁜 미스 페퍼. 얘도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거 류아트리스 이제 지저분해요. 꽃방망이 어때 멋있었는데. 아, 또 범부채. 야, 얘도 존재감 있어요. 정말 확실히 존재감 있습니다. 범부채. 예쁘죠. 정말 예뻐요. 요것도 확실히 눈에 들어오고요. 버들 마편쳐도 뒤지지 않아요. 요것도 아주 자기 존재감 아주 확실하답니다. 버들 마편쳐 진짜 예쁘죠. 아유 이렇게 얘네들이 근데 이쪽에 와서 이 꽃송이가 그래도 꽤 크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꽃송이가 올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얘도 꽃송이 그래도 상당히 큰데 여기 와서는 아직 그렇게 미니미니해요. 꽃송이가 그래도 멀리서 보면 요게 눈에 확 들어온답니다. 확실한 존재감이 있는 버들 마편초입니다. 존재감이 있는 꽃 중에 요아이 빠지면 큰일이죠. 하늘바라기. 아 요아이 진짜 예쁜 사장님이 놀래요. 어떻게 이게 한 포트에서 이렇게 되냐고. 이거 한 포트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한 포트. 근데 요렇게 풍성하잖아요. 한 포트에서 가지는 지금 두 개인가 하는데 엄청나죠? 이게 지금 하나라니까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예뻐. 진짜 존재감 있죠. 하늘바라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존재감 있는 꽃 하늘바라기. 지금 여름 꽃밭에서 존재감 있는 아이들 제가 또 소개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뻐. 이거 보세요. 이거 접시꽃. 겹접시꽃은 꽃이 좀 오래가요. 오래가고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얘도 존재감 아주 확실하답니다. 아주 멀리서 봐도 얘 눈에 확 들어와요. 진짜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이거 지금 보고 반하신 분들 많아요. 접시꽃. 아유 어디 갔어. 요 꽃 보고 반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씨앗 열심히 받아야 되겠어요. 아이고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죠. 어떻게 보면 겹 무궁화 같기도 하고 예쁜 존재감 있는 겹 접시꽃이랍니다. 아이고 예쁘다. 그동안 존재감을 확실히 제일
오랫동안 존재감 있게 피워주던 대일은 다알리아. 요즘에는 조금 얼굴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제 많이 기력이 쇠해졌나 봐요. 얘도 이제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꽃이 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력이 쇠해진 듯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쁜데, 얘는 뭐지? 얘가 또 특이하게 여기서, 어머나? 얘 어디서 오네요? 여기에서, 어머나, 신기하다. 얘는 폼폼인데, 폼폼이, 어디있지? 폼폼이 안 보이는데? 아, 폼폼을 제가, 이쪽으로 쓰러져서 제가 이쪽으로 묶어줬더니, 요 아이는 폼폼이에요. 폼폼 다 알려. 다르죠? 요 대륜이랑.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변이종이 생겼나? 했는데, 제가 나무를 살펴보니까 얘는 옆에 이쪽으로 쓰러져 있어서 제가 같이 묶어준 아이예요. 아유, 정말 예쁘죠? 대륜은 그래도 예뻐요. 얼굴이 작아졌는데, 그래도 예뻐요. 얘도 한동안 우리 꽃밭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던 다알리아랍니다. 다알리아는 진짜 꼭 심어야 돼요. 땅에서, 노지에서 월동은 안 되지만, 구근을 캐서 저장했다가 심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요 다알리아는 꼭 꽃밭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니종들도 있어요. 아이고, 노란색 꽃봉오리 엄청 많이 생겼네요. 꽃봉오리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거 다 피면 이쁘겠죠. 다알리아 진짜 예뻐. 어쩜 좋아. 이렇게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올해 다알리아 안 심었다면 내년에는 다알리아 꼭 한번 심으세요. 다알리아. 요것도 폼폼. 요거는 오렌지 색깔. 아이고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유, 요런 페랭이들도 이제 다시 생기를 찾은 듯 이렇게 꽃이 아주 싱그럽게 또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여름 이제 푹푹 찌는 여름 이제 찜통 더위가 올 텐데 요 아이들이 잘 견뎌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꽃밭에서 싹소름도 이렇게 여기서 피니까 실내에서 크는 것보다 색감이 이렇게 진하잖아요. 엄청 진하죠. 와, 진 보라색으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꽃밭에 이렇게 존재감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려 볼까요? 이렇게 확실히 다르죠? 아, 여기 외송종 부처꽃. 요 아이를 빼놨네요. 요 부처꽃도 요거 외성종인데 지금 큰 아이는 많이 졌어요. 많이 졌고 얘는 지금 한창 꽃이 피고 있습니다. 외성종 부처꽃. 이것도 너무 예뻐요. 요것도 저도 존재감 있지 않나요? 하듯이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채송아. 아침이라 아주 꽃이 엄청 많이 피고 있고 요거 보세요. 비댄스. 비댄스 요거는 노랑이고 요거 분홍색 보세요. 꽃이 훨씬 크고 마치 코스모스 같아요. 세상에, 요 시간에 와야지 요 채송화를 볼 수 있네요. 아침에는 요 아이가 먼저 폈거든요. 대부분 채송화들이 아침에 이렇게 다 피거든요. 근데 요것도 그렇고 요거 썬파워 요거는 한낮에 이렇게 피는가 봅니다. 아유 세상에, 너무 예쁘죠. 아유, 밀레니엄 벨도 싹 잘라줬더니 이렇게 너무 늘어져가지고 제가 보기 흉해가지고 싹 잘랐어요. 그러니까 죽은 애들은 이렇게 죽고 빨간 거, 보라색, 핑크색. 요 보라색 요 겹이 막 굉장히 많이 늘어져 있었거든요. 요 아이를 싹 잘라줬더니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꽃을 피워주네요. 오늘 이렇게 제가 존재감 있는 아이들, 저희 꽃밭에서 확실하게 존재감 드러내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아이고, 해바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해바라기, 안녕. 정말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는 해바라기. 그리고 요거 백일홍, 빼놓을 수가 없죠. 키 큰 백일홍. 요 아이 저 밖에서 보면 정말 예쁘답니다. 담장 밖에서 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여름에 꽃밭을 확실하게 화려하게 빛을 내주는 아이들이랍니다. 요거 백일홍 꼭 한번 키워들 보세요. 정말 존재감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확 드러나는 아이들.
계기로 정말 너무 예쁩니다. 오늘 이래서 저희 꽃밭에 있는 아이들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아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네들은 나무가 엄청 무성하거든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무성한데 인제서 피려고 하나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여기도 황금색, 여기는 노란색. 아, 요 아이들이 진짜 다 피어주면 엄청 날 것 같아요. 자, 우리 고님들, 아유, 이렇게 찜통 날 더위에 몸 조심하시고요.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